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서강에 있어서 중국 역사적으로 본 서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서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관성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서예라는 것은 글씨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기본이 되겠죠. 중국 역대에 제가 지난번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서예 작품을 새긴 그러한 역대의 국가적 작업들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문인화에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이 동양의 서예는 서예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그림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림과의 유관성이 생기면서 그것이 문인화로 발전을 한다는 게 극동지방의 서화 예술의 어떤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씨가 단독으로 서예 영역만 다루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글씨가 그림과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과 글씨가 공존하는 좋은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글씨만 새기는 경우와 함께 그림까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새기는 것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각 작품을 보면은 순수하게 글씨를 새긴 사람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그림과 같이 작품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책에는 보니까 글씨는 하나도 없이 그림만 새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주는 관여는 안 하지만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작품들을 보면은 출품자들이 서각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서각하고 일반 조각하고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이 서각이라고 서각에서 다루는 것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예를 중심으로 필선을 중심으로 한 서예를 중심으로 그림을 이렇게 포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 조각가들이 다루는 그런 조각이나 일반 회화를 새기는 범위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을 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제작을 할때좀 참고가 될것 같아서 한번더이 그림에 대한 조각에 대한 것을 한번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중국의 문화와 우리나라는 문화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같은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역사는 같습니다만은 많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많이 남발을 했고, 또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서화 관계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알아보았다시피 역대 필적이나 좋은 작품들을 이렇게 후대에 전달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해야 될 자료는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작업을 해온 게 국가적으로 해온 게 너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게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어도 그것을 후세에 전하지 못하고 표지 못하면은 그 의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글씨를 국가적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의 영역에 있어서도 문화와 관련돼서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것을 작업을 한 것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한번 대보면서 우리가 서각을 할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우리가 회화를 수용하고 그 기법은 일반 조각과 일반 회화와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성악을 이야기할 때이 글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이나와 연결이 되어서 그림이 이렇게 있죠. 그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서예적 회화, 말하자면 문인화적인 회화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비문인화적인 아주 섬세하게 그린 이런 그림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파생돼서 문양적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문양적 요소가 나오죠. 옛날 여러 가지 문의들을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예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그것도 역시 서예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이 역사적인 자료로서 볼때 성악의 자료로서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예술적으로 다루는 서예 작품 이외에 학문적인 영역이 있고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교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불교적인 건 뭡니까? 불경을 새기는 거 성악이겠죠. 불경을 새기고 불경만 새기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나 변상도 이런 것을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새겨야 되죠. 그 누가 따로 새기는 게 아니고 서각하는 사람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교적인 데서도 글씨와 그림이 존재하고 유교적인 자료에서도 역사적으로 유교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유교의 경전과 함께 그 경전에 나오는 내용을 그림으로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뭐 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은 역시 굉장히 일반적인 사군자 문인하고는 틀리지만 역시 같은 범위에서 다루어져야 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서적을 이 계몽적인 책이라든지 교양 서적을 옛날에도 새겨 가지고 학습 해석으로서 새기는 이런 영역의 서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학문적인 거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지식 전달하는 여러 가지 유교의 경전인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상도 있고 상문에는 여러 가지 옛날에는 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서각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서각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지만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주체는 예술적 관점에서 서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하는데 모든 것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가장 핵심적으로 서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림 중에서 문인화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상으로까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의 자료들이 어떻게 전승이 되어 왔느냐를 한번 대표적인 것만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 화보라는 게 있어요. 화보라는 게 있는데 서보는 제가 지난번에 서가 역사에서 중국 송대 이후에 법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보는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림은 글씨에 비해서 자료들이 절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적어서 비교적 후대에 와서야 화보들이 나타납니다. 중국 화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대가 앞서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게 15세 1603년 17세기 초에 고시화보라는 게 있습니다. 고시화보. 고시화보. 이 역대 그 대표적인 작가들의 그림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이것은 1600년대 그렇다면 명대죠. 명대인데 명대의 성이 고시입니다. 이게 고시가 누구냐면 고병이라는 서화가예요. 명대 서화가가 이 중국의 역대 대표적인 그림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진대, 뭐 진이라 해도 동진인데, 동진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고계지 같은 성이 왔습니다. 고계지의 그림부터 명대의 대표 작가였던 동기창까지의 대표적인 작품을 106명을 추려서 새겨서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고시 화보로서 중국 화보에서는 가장 연대가 앞서는 대표적인 화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뒤에 1627년에 두 번째 1621년에 역시 그 명나라 말기에 호정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말기에 명대의 대표적인 서화가입니다. 글씨와 그림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십죽제 서화보 십죽제 서화보라는 걸 책을 만들어요. 십죽제는 자기 다음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십죽제 서화보라는 책을 만들어서 중국의 역대 대표적인 화가들의 그림을 글씨하고 요거는 그림만 하는 것이고 요거는 글씨와 그림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그림에다가 채색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채색을 넣은 서화보입니다. 글씨에다가 뭐 채색을 넣는 건 없고요. 그림에다가 일단 선조로 조각을 한 그림에다가 그 색깔을 들어간 것이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색이 됐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청나라로 넘어가서는 청나라 초에 1708년에 그 강희제 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게 나는 나옵니다. 강희제 때 손학반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이 국가적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그림을 모아서 그림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책을 엮어가지고 이른바 그림의 백과사전이라는 거예요. 백과사전의 성격이 있는 책을 만들면서 이른바 폐문제 서화보 폐문제 서화보라고 하는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격이 틀리죠. 요거는 역대 대표적인 화가 요것은 십죽제 서화보는 글씨하고 배해졌는데 채색이 가해졌다는 것. 그리고 요거 청초에 되어 있던 강희제 때 한 것은 폐문제 서화보는 좀 분류를 해서 여러 종류의 백과사전적인 성격을 띈 것이다. 요게 또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다가 최후에 한 가지 또 대표적인 것은 청나라 말에 가서 1708년에 하고 거의 시작은 같이 있습니다만은 1679년에 우리가 이건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건데 계자원이라고 하는 계자원 화전이라는 것이 이어라는 사람의 의해서 중국의
특히 제일 초기에는 산수화에 대한 책이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뒤에 거의 100년 이후까지 이어지면서 이때 나온 게 1집인데 그 뒤에 20~30년 뒤에 2집, 3집이 나오고 또 100년 뒤에 19세기 초까지 19세기 초에 이르면서 4집이 더해지면서 이른바 최종적으로 중국의 모든 서화의 모든 것을 수합을 해서 이른바 계장원 화전이라는 게 결산판으로 나오게 되죠. 1집은 산수화에 대한 것, 2집은 사군, 2, 3집은 사군자, 4집에는 기타 화훼 초충해서 인물 가호까지 더해서 이 계장원 화전은 중국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결산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종류는 좀 사실 우리나라에 소개는 안돼 있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걸쳐서 계좌원 화전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회화의 이른바 동양화의 가장 번번이 된 가장 우리나라에 익히 수용이 됐던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출판에서도 출판사에서 손을 대 가지고 최근에는 그 계좌원 내용의 번역본이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1970년대에 동양회화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계좌원이 한글본이 없었어요. 없어서 저도 계좌원은 1971년도, 72년도에 난 처음 접했는데 제가 글씨를 처음 쓸때 우리 선생님 방에서 이 계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낙본을 대인 걸 봤는데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보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79년도 군대에 갔다 와서 80년도에 오니까 80년도에 오니까 이 책이 다행히 번역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래까지도 이 계좌원은 동양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기본적인 책이 되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최근에 우리나라의 동양 회화의 서예와 동양 회화의 교육 부재로 말미암아 서예과나 동양 회화과, 동양학과가 침체가 되니까. 이 책이 다시 출판이 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역대 그림에 대한 출판 관계를 제가 대표적인 책을 4개를 소개를 시켰습니다. 1600년대로서부터 1700, 1800년대 초기까지 해서 여러 책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성격서원을 해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과연 글씨와 그림이 서각적 관점에서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하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서각이라는 것은 회화까지는 관여는 할수 있지만 서예적 회화까지를 국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막 입체적인 조각 그런 것은 조각에서 다루는 것이지 여기서 서각이라는 것은 성각적이고, 성각적인 거죠. 그리고 서예와 관련성 있는 그런 분야까지만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예와 관련된 회화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취급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관련을 시켜본 것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최근 현재라도 필방에서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것이 이 계좌원 화전이라는 거죠. 그 계좌원 화전에는 보면 굉장히 그 붓을 쓰는데 붓이 가지고 있는 붓의 그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현대 우리가 글씨를 새기는데 피력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것을 암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자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 할수 없는 과정이라서 수학을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는데 좀 지표가 되지 않나 해서 서예를 이야기하면서 회화적 영역과의 관련성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작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